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NF 정원입니다. 저에게 썼던 1년 뒤 나에게 1년 후인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3년 차네요, 벌써. 그쵸, 3년 차죠. 또 제가 20살이고 성인이니까 성인인 만큼 뭔가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생각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항상 말하는 초심, 무대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냥 계속 맨날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속도는 다를 수 있어도 누구나 늘 것 같은데 마인드는 되게 쉽게 까먹을 것 같아요. 약간 왜 하는지나 어떻게 하게 됐는지나 이런 건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 체력 관리 잘 하고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1년 뒤 나에게 찍으러 온다 해갖고 할 말을 좀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하려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했네요. 작년에도 외적으로나 시력적으로나 확실히 많이 성장은 한 것 같아요. 약간 관심이 더 많이 생긴 느낌? 본업적으로? 보는 맛이 있네요. 이때 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고. 너무 똑같은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작년에 재하에게 썼던 편지를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쯤이니까 시상식이나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멋있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것 같아. 점점 이제 데뷔 초 때랑은 다르게 자신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 아티스트로서 더 성장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그랬던 꿈에 그렇게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형도 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23살 때 또 이거를 보게 될 텐데 그때는 너무 오글거리하지 말고 내 진솔한 내 마음이었으니까 달게 받길 바래. 말투나 이런 건 되게 장난스럽고 이런데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어른스럽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놀랐어요. 허심탄회하듯이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네, 그 안에 좀 진심이 담겨 있어서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편지를 꽤나 좋아합니다. 그 나를 살고 있던 나의 모습을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니까 좀 더 재밌는 거죠. 많은 생각이 들지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뒤 나에게를 볼 시간이 왔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 보시죠. 지금은 9월 24일이야. 너가 미주 투어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 정도의 시간입니다. 지금쯤이면은 벌써 이제 내년 시상식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겠다. 투어는 잘 무사히 마쳤니? 그리고 우리 다친 데는 없니? 다친 데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 다친 데가 있어도 너랑 빨리 관리 잘해서 나았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지났을 텐데 뭐 활동을 한 번? 뭐 두 번 정도는 했겠지? 그것도 잘 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건강한 밥, 건강한 정신으로 수많은 팬분들 위해서 그리고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 투합해서 재밌게 잘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살았으면 좋겠다. 파이팅!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때보다는 확실히 고민도 많았고 생각할 것도 너무 많았고 스트레스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기억에는. 확실히 요즘은 제가 이 아이돌이란 직업을 하면서 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아서 확실히 3년 차쯤 되니까 이제 슬슬 마음의 여유라는 게 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의 최우선입니다.
건강 신경 쓰세요. 1년 전 제가 제 자신한테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할 때마다 긴장되고 내가 1년 전에 어땠을지가 되게 궁금하고 1년 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이제 미국으로 이제 투어를 하러 가기 위해 5일이 남았는데 기대가 많이 됐는데 지금도 한 일주일 남았어요. 딱 한국 투어를 너무 잘 마쳤기 때문에 미국 투어도 더 기대가 되고 일본 투어도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매니페스토 투어 저희 첫 번째 투어이니까 그만큼 진짜 열심히 잘 마치고 안전하게 꼭 안전하게 모두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 1년 뒤에는 정말 뭘 하고 있을지 모르고 뭐를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을 하고 좋은 더 멋진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오! 와 대박인데? 이거는 제가 매니페스토 미국 투어를 떠나기 전에 찍은 영상인데 지금도 사실 저희가 데이트 미국 투어를 떠나기 얼마 전이거든요. 신기하다. 1년 전 제이크가 했던 말처럼 무사히 끝내서 벌써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은 이게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집중하고 좀 더 여유로워진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생각과 마음가짐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1년 전 성훈이 이제 보낸 영상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1년 뒤에 저는 뭔가 진짜 어떻게 됐을지 예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바뀌었을지. 아, 매일 그랬다시피 잘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돼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프로다운 그런 멋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진짜 빨리 지나간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오늘 느꼈는데 하루하루 뭐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 같다. 화이팅! 네. 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사이에 되게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바램답게 조금 더 성장해 있어서 너무 좋고 1년의 사이에 되게 뭔가 많은 거를 깨닫고 좀 배운 것 같아요. 실력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마인드적으로도 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춤과 노래도 표정 그런 연기도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엔진분들과 더 친해진 것 같아요. 1년 뒤 저에게 보낸 메시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그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너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너가 그때 판단으로 잘 했을 거라고 믿고 나 자신을 너무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고 건강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그건 어쩔 수 없어. 너의 행복감도 더 커졌으면 좋겠고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직업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하자면 보컬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됐으면 좋겠고 액팅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고 너만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미나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 확고했으면 좋겠고 너만의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안녕. 뭔가 앳돼 보인다. 요즘 헐 갑자기 뭔가 좀 뭉클해요. 그냥 똑같이 열심히 스케줄 했고 열심히 잘 지냈고 건강하고 네,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모습 같고 뭔가 이런 거 좀 그렇게 하는데 그냥 뭔가 애기 같아. 재작년이랑 작년을 비교하면 솔직히 별 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20살에서 이제 21살 된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1년 뒤 니키에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이제 투어도 돌고 많은 무대들에 서서 이제 엔진분들을 많이 뵙고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을 텐데 이제 그만큼 니키가 많이 선전했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무대를 어제보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너무 멋있는 것 같고 나중에 갈수록 더 멋진 아티스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고 이제 형들한테 잘하고 이제 멤버들한테는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더 뭔가 사이 좋은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N-IFM 최고, 화이팅!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래도 나이를 확실히 먹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네요. 좋은 겁니다, 저한테는.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이때 교복을 입어서 그런지 너무 학생처럼 보여요. 물론 지금도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교복을 입으니까 좀 학생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1년 뒤에 1년 뒤에 N-IFM에게 한번 1년 뒤에 N-IFM에게 비슷할 것 같은데 짧고 굵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고 1년 뒤에는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네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아프지 말고 화이팅! 드디어 3년차가 됐군요. 축하합니다. 우와! 네. 사실 대박, 3년차예요. 저희가 3년차가 되면은 더 성숙해지고 더 성숙해졌어. 아티스트로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의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감사의 표현 이런 거는 조금 필수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고요. 멤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네, 3주년 축하드리고 화이팅! 네.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민감하거나 예민한 순간이 오더라도 멤버들 언제나 믿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영원히 오래오래 우리가 함께 엔지니어분들을 위해서 함께 의기투합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 건강하고 몸과 마음, 건강해야 심신이 건강해야지 뭐든지 잘 되는 법이니까 언제나 자기관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이팅! 이제 내년이면은 3년 정도 한 거니까 다 뭔가 되게 오래 한 거라고 생각해요. 신기해. 그래서 그만큼 되게 배운 것이 많을 거고 저 N-IFM으로서 경험한 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그냥 그룹으로서 아티스트로서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투어도 한번 돌고 왔으니까 정말 다음 투어는 더 멋지게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더 다양한 곳에 갈 수 있게 모두들 되게 화이팅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N-IFM 친구들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금방 성장을 했는지 참 난 유치원에 제 선생님 마음으로서는 정말 뭔 컨셉이에요 이거? 뭐 이런 말을 했고 감동스럽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재밌게 편지를 쓰면은 1년 뒤에 뭔가 재밌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후회할 것 같은데? 네, 항상 열심히 다들 건강하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항상 고맙고 내년에도 한번 잘해봅시다. 2023년이죠?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잘 되고 있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있죠? 네. N-IFM이라는 팀은 N-IFM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맞아.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계단을 차곡차곡 이제 걸어 올라가려면 조금 더 다져진 마인드와 실력과
좀 그런 점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모두 잘해봅시다. 화이팅! 잘하고 있다, NF는. 다들 어리다. 멤버들이 지금보다 훨씬 멋있어졌을 것 같아요. 왠지. 너무 맞다.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대중분들한테 이제 이게 NF이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지금부터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다른 형들한테 할 말은 고마운 점은 정말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 제가 잘못한 게 거의 전부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면 되고 형들이 잘 챙겨주고 항상 뭐 어디 데려가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NF으로서 많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오, 좋군요. 저희끼리 앞에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하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네요. 1년 전이랑 크게 별로 안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직접 보니까 좀 체감이 되긴 하네요. 좀 바뀐, 많이 바뀌었네요. 한 1년 후에는 얼마나 더 멋있어질지 기대됩니다. NF의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연결, 발견,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성장. NF을 데뷔 초 때 보셨다가 멋있어진 모습을 보면은 와, 놀랄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지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좀 안쓰럽긴 하지만 근데 이게 다 또 저희한테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자극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멋있게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잘 보여서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더 멋있어져 있을 것 같다,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도 1년 뒤에 저희의 모습은 이때보다 훨씬 더 멋있어졌고 더 많은 모습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발견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저희도 다 아이가 많고 굳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해지고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팀이 사실상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팀의 성격인데 어색한 상황도 있더라도 감정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 희망찬 메시지들이 느껴졌고 이때랑 지금이랑 좀 확실히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1년 사이에도 저희가 보통 되게 시간을 압축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과 많은 고민들, 또 많은 생각들, 그리고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다른 것 같고 지금 여태 생각했던 고민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투어를 돌면서 되게 무대 위에서 여러 부분이 다 많이 성장을 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번엔 처음 투어니까 이게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1년 전 제 자신이 말했던 거에 어느 정도는 한 것 같고요. 너무 비슷해지겠지만 이번 투어도 건강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영상에 이때 이렇게 잘 말해가지고 건강하게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도 사실 건강하게 끝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멤버들이 긴 편지를 보내줬는데 잘 봤고요. 그래도 뭔가 저희는 같이 있어서 몰랐는데 다들 많이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다들 많이 바뀌고 성장한 게 보이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1년 동안 되게 뭐가 많잖아요. 저희가 활동이나 뭐 하는 게 그래서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1년 전 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앱된 느낌이 있고 개개인적으로 좀 성숙한 게 지금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에 비해서 다들 많이 성장한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 그래도 저희가 올라왔고 커리어를 쌓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아마 개개인의 마인드도 조금 조금씩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제 모습 봤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냥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매니페스토 투어 돌기 전이니까 설마 1년 뒤에 또 투어를 돌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땐 제 꿈이었던 도쿄돔도 엔진분들로 가득 채우고 이제 스타디움에서도 하고 되게 규모가 커질수록 뭔가 되게 부담이 될 부분이 많은데 그걸 항상 이겨내고 해내는 모습이 이때보다는 훨씬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년보다는 다 생각이 좀 많이 깊어졌을 거고 아직 경험 못 해본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어려 보이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뭔가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제가 못 해봤던 그런 생각과 의견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2년 차 이때보다는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1년은 벌써 21살이고 한 두 달 뒤면 22살이네 벌써. 열심히 하십시오. 희승아 난데 형이라 할게요. 네, 형. 희승이 형. 네. 네가 원하는 만큼 네 자신을 발전시켰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라고 임마. 1년 후 제이크에게 이 영상 1년 뒤에 찍고 있으면은 4년 차네. 와. 1년 뒤에 봅시다. 1년 뒤 나도 똑같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파이팅. 상상이 안 가요. 제 22살인 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죠. 1년 뒤 기억해. 쇼핑할 때 고민되면 사지 마라.